그래서 이제 빗방울이 우산이나 플레이에다 하면은 그러면은 사라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죠. 먼저 When I Start as Clone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에벌 해야 되겠죠. 컨트롤 들어와서 포에벌 있네요. 포에벌. 그리고 if 문장이 들어야 되겠죠. if 만약에 다음엔입니다.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or를 하나 넣어서 플레이어에 닫거나 혹은 우산에 닫거나 둘 중에 하나 뭐든 닿으면 있잖아요. 센싱 들어와서 터치 해서 첫 번째 플레이어에 닫거나 혹은 두 번째 우산에 닫거나. 그래서 첫 번째 마우스 포인터는 플레이어로 바꿔주고 두 번째는 얘는 엄브렐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엄브렐라 이름이 너무 길군요. 이름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뒷부분 치우고 앞에는 대문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엄브렐라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용도 바뀌어요. 자, 다시 엄브렐라 들어와서 우리가 했던 내용. 방금 우리가 아니죠. 레인보우 레인 드롭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경우 다음에는 사라지게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delete this clone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자, delete this clone 이렇게 줬습니다. 플레이어를 닫거나 엄브렐라에 닫게 되면은 이 클론은 사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닫는 순간 똥똥똥똥 플레이어나 혹은 엄브렐라에 닫는 순간 사라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스코어, 점수, 그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아니라 라이브죠. 그래서 세번 빗방울을 세번 이상 맞으면 게임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베리어블 들어와서 라이브즈, 메이크 라이브즈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라이브즈가 시작할 때 3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set lives to 3. 그런데 빗방울에 맞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즈가 하나씩 점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죠. 레인드 다시 들어와서 그대로 if입니다. if touching 이걸 그냥 그대로 쓸까요? 그대로 duplicate해서 넣고 이 중에서 지워버리고 touching player입니다. touching player 하면은 delete this clone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change lives minus 1. 그러니까 lives를 minus 1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라이브가 제로가 되면은 제로가 됐을 때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일단 동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닿을 때마다 라이브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겠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볼까요? 타칭 플레이어 포에블 타칭 플레이어 딜리트 디스 클론이고 터칭 엄브렐라일 때 어떻게 하고 if 터칭 마찬가지입니다. change lives by minus 1. 이 부분이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위로 순서로 바꿔서 볼까요? player 하면은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delete this clone 하고 그리고 얘도 필요 없어지겠네. 없애버리고 빼놓고 얘를 씌워버리고 touching umbrella 했을 때도 그냥 delete this clone 이렇게 한번 바꿔서 볼까요? duplicate 해서 됐습니다. 다시 화면을 키우고 볼까요? play 하면은 그렇죠.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맞으면 마이너스로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자, 다시 중단해 놓고 만약에 스코어가 0과 같거나 혹은 0보다 작아질 경우 그럴 경우에 게임을 끝내는 걸 하죠. 그죠? 그러면은 백드롭에다가 넣어도 되고 어디다 넣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백드롭에다가 두고 그대로 하죠. 그래서 이벤트 일단 백드롭에다가 이걸 이 로직을 넣어 볼게요. 그럼 나중에 다른 스프라이트에도 옮겨 보도록 하죠. when clicked에서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포에버입니다. 컨트롤 포에버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if 문장 들어가죠. if variable입니다. variable 중에서 lives 얘를 가져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0과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예, 0보다 작거나 0과 같아지는 경우. 일단 이게 제로가 되는 경우 얘만 넣어서 해보죠. 그죠? 제로가 되면은 요거 라이버즈가 제로가 되면 그럼 게임 오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백드롭을 바꿔줄까요? 백드롭 스위치 백드롭 투 어디 있나요? 스위치 룩. 룩이니까 위에 있죠? 위에 스위치 백드롭 투 루즈. 라이버즈가 제로가 되면 루즈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웨이트인데 웨이트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스위치 백드롭만 하고 끝내죠. 투 루즈 끝내고 그리고 모든 걸다 끝내는 겁니다. 스톱 올 모든 걸다 끝내도록 이렇게 볼까요? 자, 다시 키워서 그럼 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요것만 가지죠. 처음에 라이브가 3이다가 이제 빗방울을 계속 맞게 되면은 한번 맞고 두번 맞고 세 번만 맞고 끝났습니다. 루즈. 그럼 모든 게다 끝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왜요? 예, 플레이어와 우산이 둘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빼고 브로드캐스트 할 겁니다. 이벤트에서 브로드캐스트 루즈. 스톱 올 하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보낼 거예요. 뭘 보내냐니까 루즈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하죠. 루즈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럴 경우 우산과 그리고 얘 플레이어가 다 사라지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플레이어부터 들어가서 when I receive lose 할때 hide 여기서 hide 하고 똑같이 얘를 똑같이 umbrella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게임이 끝났을 때 lose 했을 때 hide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자, 다시 빗방울 두번 맞고 그런 다음에 세번 맞고 아직 안 맞았나요? 이제 맞았습니다. 제로. 루즈 되면서 모든 게다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타이머를 두고 우리 이전에 타이머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타이머 시간이 60초를 넘기게 되면은 게임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거, 윈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